우리는 여기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청하려다 못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. 들고 계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니, 어디 들고 있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. 그걸 묻는 거지. 그럼 여기도 시위죠. 이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. 시위라는 거는 2인 이상이 해야 시위지.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. 아무것도 없잖아. 왜 그런 말씀하셔? 아니, 선생님 말, 선생님. 시위는 한 명이 시위고요. 네. 맞은 게 두 명 이상 집회예요.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. 뭐 어디 이거 들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? 지금 시위하고 계시잖아. 이거는 지금 선생님의 뜻을 표출하는 게 시위고요. 아니요. 100m 이내에서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공간에서는 안 되십니다. 지금 말씀하신 두 명 이상은. 근데 국회법에 이게 어디 나와 있냐? 이게 국회법이 아니고요. 그럼. 집시법에는 대한민국 영토 이내에서 어디나 해당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더더군다 안 됩니다. 지금 이건 지금 범법행위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계셨는데. 아니 뭐가 범법이야? 예, 예. 그럼 당신들이 지금 예, 도와주십시오. 예.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나는 왜 나가요? 소란은 일단 그래서 지금 소란했다는 거예요? 예. 소란은 아니고요. 지금 그럼 지금 소란했다고 그러잖아요. 예, 예, 아니 아니. 아니 지금 소란해 아니 아니. 자체가 안 돼. 예, 이거 자체가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거 손 건들지 말고. 예. 손님 건들지 말고. 건들지 말라고. 그리고 이거 똑바로 한번 읽어줘보셔. 아 이거는 공권을 이렇게 아니 아니야 읽어줘야지.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. 이해가 돼야 우리가 나가도 안 나가도 안 되니까. 어? 뺐어요. 아니 근데 잠깐만. 어? 이거 아주 아니 됐습니다. 무슨 분별심을 시기했으면 안 됩니다. 아니 그거 저버리니까. 야 저런 걸 진들이네. 읽어 적어가십시오. 네? 읽어 줘 이제 줘.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? 훔쳐간 거잖아요. 예? 훔쳐간 거잖아요. 없으세요. 훔쳐간 거잖아요. 응? 어떻게 할 건지 모르는 거. 그래. 왜 그러셔? 소리 지르면 안 돼요. 에이, 예, 아이. 소리 지르면 아, 얘도 못해요.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. 에이, 그래요. 경찰청장, 멈추세요. 우리 백남 김동김이 그 뭔지. 왜 그러세요? 마세요. 소리 지르면 안 돼요. 일단 소리 하지 마세요.